안녕하세요. 나날이 몸무게를 갱신하고 있는 0.1톤 비만의 아이콘 비만 여캠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진짜로 제가 0.1톤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0.1톤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최근 들어서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또 다리도 다치고 굉장히 근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식생활이라도 개선을 해보고자 해서 오늘 장바구니 언박싱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날로 먹을 생각이냐? 네, 날로 먹을 생각이고요. 간단하게 소파에 앉아서 구형 핸드폰과 함께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뭐 라면이나 과자, 빵이 종류를 사지 않았어요. 물론 그 외에 가공식품, 뭐 탄수화물 위주의 식품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전보다는 좀 나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장바구니 언박싱 시작해 볼까요? 오늘 갓 배송해 온 장바구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릴 것은 모듬쌈입니다. 너 집에서 화초를 그렇게 기를 거면 차라리 상추나 깻잎 이런 걸 심지 그러냐 싶으실 텐데, 옛날에 집에서 시골집에 살았을 때 그렇게 심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먹어치우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풍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필요한 만큼만 먹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사다 먹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좀 경작 땡기네요. 조금 사다 심을까 생각 또 하다가, 아닙니다. 예, 사다 먹겠습니다. 그리고 개가 똥을 끊지 이 떡볶이 미정당 순살 떡볶이 한번 사봤고요. 이거는 뭐 크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세일을 해서 산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오뎅을 안산것 같아. 아, 오뎅을 안 샀. 그리고 슬라이스 햄 사봤고요. 여기 조금 늘은 거 샀어요. 이거는 샌드위치에다 넣어 먹으려고. 근데 이번에 제가 라면이랑 빵은 사지 않았는데, 이거 왜 샀더라? 아, 저번 주에 먹다가 남은 통밀빵이 있습니다. 그거랑 같이 먹으려고 구입을 했고요. 또빵안 처먹는다 그래놓고서 크림치즈를 샀군요. 빌라델피아 크림치즈. 발라먹기 좋은 크림치즈. 아, 소프트. 이거 원래 필라델피아 거 크림치즈가 좀 단단한 편이거든요. 에, 발림성이 좋지 않다. 근데 요즘에 크림치즈 제품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부드러운 것도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번 주에 사다 놓은 동밀빵을 먹기 위해 크림치즈를 샀다. 그리고 제가 또, 아, 다이어터까진 아니지만 두부면을 사봤거든요. 이거 저기 양꼬치집 중국집 요리에 나오는 그런 얇은 포두부인데, 이거를 산 이유는 제가 뭐 탄수화물을 줄이겠다, 획기적으로 줄여보겠다 그런 것보다는 단백질이 부족하거든요, 제 식사에서. 제가 보기보다는 육류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생선을 먹는 것도 집에 이제 냄새나는 게좀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단백질을 더해주기 위해서 사봤고요. 그리고 된장찌개 끓이려고 찌개도 뭐 샀는데, 다이어트 도시락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덮밥처럼 되어 있는 거.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비벼 먹을 수 있게 해놓은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강된장을 많이 끓여서 남는다, 그럴 경우에 마치 시판되는 다이어트 도시락처럼 이렇게 얼려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샀습니다. 근데 이것도 금방 먹어요, 생각보다. 두부 샀고요. 또 찌개를 끓이려면 마늘이 있어야 돼요. 원래 간마늘이 큰 거일수록 그람당 가격은 싸긴 한데,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오래 쓰거든요. 괜히 또 많이 샀다가 썩히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튜브형으로 된거 작은 거 샀습니다. 이게 제일 크기가 작은 것 같아서 산 거거든요. 1인 가구, 2인 가구는 이제 요런 거 쓰면 된다. 다진 마늘 많이 사갖고 냉동실에 막 쟁여놓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집에 애도 있고 식구들이 어느 정도 있을 경우에만 또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고 그런 거지, 저는 그럴 필요까지 있지는 않다. 요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사겠다. 그리고 냉면 육수를 샀는데요. 냉면을 집에서 해 먹겠다 그건 아니고, 열무김치 사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랑 소면이랑 말아 먹으려고 샀습니다. 제가 이번에 라면을 안 샀거든요. 라면을 안산 이유는 라면을 적게 먹기 위해서. 근데 소면 먹나 라면 먹나 똑같은 면 아니냐 싶으시겠지만, 라면을 사다 놓으면 먹는 빈도가 굉장히 잦아요. 조리 방법이 쉽기 때문에 자주 먹게 되는데, 이렇게 국수라든지 파스타 이런 걸해 먹으면 귀찮아가지고 잘안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 손이 많이 가도록 그런 재료들을 사놨고, 또 진짜 배고프면은 내가 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냉면 육수 두 개 샀습니다. 이렇게 두 개 샀어요. 이게 맛이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또 MSG가 들어가야지 맛의 근본 아니겠어요. 이것도 냉장고에 히야시 시켜놨다가 국수를 말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오이 냉국 할 때 넣으셔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오이도 있고 미역도 있고. 제가 김은 전장김을 먹거든요. 낱개로 잘라져 있는 거 조그만 거 사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장김 이거 잘라서 먹습니다. 아까 찌개에다 넣을 호박을 샀고요. 뭐 두 개 사면 싸긴 한데 그것도 언제 먹습니까? 또 마타리 버섯을 샀는데 제가 이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주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크긴지 몰랐거든요. 잘 안 보니까,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이렇게 좀 꽤 큰 게 와가지고, 또 버섯은 몸에 좋으니까. 그리고 홀그레인 머스터드, 이게 무슨 용도로 쓰냐 그러시겠지만은 샌드위치에도 들어가고, 그냥 바르면 생각보다 맛있고, 그리고 계란 샐러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비비는 거 거기 넣으면 또 나름 괜찮습니다. 괜찮은 맛이 나기 때문에 구입을 한 거고요. 또 아까 국수와 같은 논리로 라면을 덜 먹기 위해서 파스타를 샀는데, 이거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포장은 일단 맛이 있어 보이거든요. 페투치네 면, 넓고 얇은 면인데, 이것도 먹어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제품 다른 브랜드를 샀는데 먹을만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느꼈는데, 집에서 한 파스타는 왜 이렇게 퍼지고 맛이 없을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면을 건질 때 좀 딱딱한 상태에서 건져가지고 소스랑 버무려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럼 너무 안 익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완전 익힌 상태에서 건져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알덴테 상태, 살짝 딱딱한 상태에서 건져내서 먹으니까 그제서야 퍼지지 않는 맛이 난다. 그래서 이제 실패 없는 파스타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파스타 면을 샀으니까 소스도 샀겠지요. 이거는 폰타나 브랜드인데, 샘표 아시죠? 샘표? 샘표 브랜드인데, 여기서 나온 게 생각보다 맛있어요. 제가 토마토 소스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주로 크림 위주로 사는데, 크림 중에서는 이 폰타나, 샘표가 좀 낫다. 선녀다. 상대적 선녀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베이컨 머쉬룸 크림 샀고요. 원브러스 원이기에 하나 더 샀는데, 이거 뭐 금방 먹어요 생각보다. 콰트로 치즈크림. 쥐 같은 것만 골라서 샀다. 아무튼 뭐 페투치네랑 이 크림 소스 궁합이 좋죠. 제가 또 선호하는 맛이기 때문에. 제발 그럴 거면은 라면을 처먹어라. 라면은 이제 덜 먹기로 했습니다. 빈도를 적게. 그리고 빵 안 처먹는다고 해놓고서 이거 잼을 샀네요. 뭐 저번주에 사놓은 동밀빵은 다 먹어야 하기에 잼을 샀는데, 이번에는 제가 샹달프 이게 작은 병으로 된 거 미니 병을 샀거든요. 보통 잼을 사면은 제가 먹는 속도가 이렇게 빠르지가 않아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상하더라고요. 상해서 버린 적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낱개로 포장되어 있는 거 요거를 하나하나 조질 셈입니다. 식구가 없으면은 진짜 웬만하면은 작은 거를 사는 게 더 알뜰하게 사는 것 같고, 나중에 상해서 버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울토마토를 샀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크네요. 저는 이게 반절짜리인 줄 알았는데 한 박스가 오네. 그래도 방울토마토는 또 방구가 엄청 많이 먹기 때문에, 한 주먹씩 이렇게 먹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많이 사도 크게 부담은 없다. 많이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먹으면 또 똥을 싸겠죠. 그리고 그래도 남으면은,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 알았는데 썬드라이 토마토라고, 이거를 양념을 해가지고 건조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오래 가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 그런 거에다가 꾸덕꾸덕하게 말려가지고 올리브유에다 넣어서 보관하고, 그거를 갖다가 파스타에 넣고 그러면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해본 적은 없습니다. 말릴 토마토가 없었던 거죠. 먹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빵과 과자, 라면이 없는 장바구니 언박싱이었고요. 이런 방향성이, 그러니까
가공 탄수화물 좀 적게 먹고 간식 적게 먹고 이런 게 언제까지나 지속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도 내가 점점 사람이 되지 않고 있나. 또 그리고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는 제가 일상생활에서 한두 시간 정도는 식사를 마련할 시간을 내야 된다. 그것도 좀 생각해보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먹으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동안 제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핑계는 아니지만 존나 바빴지. 바쁘지만 그래도 이제 여유를 가지고 건강을 돌봐야 된다. 그럴 나이가 됐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과자를 좀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과자 잘 안 먹잖아요. 아, 어른이 되면 과자를 안 먹는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아, 나이 먹어도 과자를 먹는다. 이번에 이제 과자를 이제 슬슬 끊음으로써 또 이러면 나의 또 비만 역캠 캐릭터가 흐려지냐. 근데 과자 좀 안 먹는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예 안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평상시에 덜 먹고 주말에 몰아서 먹겠다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자, 오늘도 이렇게 쌉소리를 컨텐츠화해서 영상을 하나 뽑아봤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고 나를 돌보자. 몸이 좋은 음식 먹고 나를 돌보자.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한 살 두 살 먹을수록 몸이 마탱이 가기 때문에 나를 좀 잘 돌봐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